여보세요. 아직 재능이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예술가의 집입니다. 허거 가게에서 카운터 본다는 소리 들었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나보고 햄버거 판대. 나도 악당 있다고. 아, 그 거듭지 마. 알고 있어. 너한테 악당이 있다는 거. 우리가 화물컵에서 연주할 거야. 에, 그러면 되겠냐. 번악기 시작. 금관악기 그리고 드럼도. 이게 로빈 후시냐. 악기로 마구 때린 적은 있는데. 됐어, 랭크톤. 잠깐, 공짜 음식은 언제 주지? 자, 여러분, 조용히 좀 하세요. 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사람들은 당당하게 행동하려고 할 때 큰 소리로 말해요. 그쵸? 그게 연주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들, 준비됐죠? 저기요, 훈란집의 아들 같았을 때 누가 구해줬죠? 소방군. 그리고 내리, 심장이 멎을 때 누가 살려줬지? 그저 요원이. 바이올린은 악기가 아니라 음식이다. 뚱아, 뚱아, 대청 역시 악기가 아니야. 됐어, 뚱아. 당신이 내 마지막 궁의 기회를 찬찬히 웃어버려서요. 고마워요.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뭐야, 이케 마음이 약한 바보야. 뭐야, 이케 말도 안 돼, 이 뻥치가. 뭐야, 이케 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뭐야, 이케 아메리카 독주는 어떻게 돼가지, 뱅크턴? 한마디를 끝내주지. 한번 볼래?